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어? 오늘따라 기운이 넘치네. 좋은 일은 바로 이 소희님에게 있단다, 얘들아. 요즘은 아카데미 올 맛이 난다니까. 소희가 알람 소리 없이 일어나는 건 처음 봤어. 지금의 널 보면 너희 어머니가 기쁨의 눈물을 흘리실지도 몰라. 기쁨의 눈물은 내가 흘리고 있다고! 난 지금 인생 최고의 핑크빛 시절을 만끽하는 중이란 말씀이야! 물론 병아리와 왕자도 한몫 거들었지만 핫5에서 눈부신 미소를 담당하고 있는 바로 나의 태희 선배가 있잖아! 프린스 선샤인이 이곳에 강림하신 이후로 칠흑 같던 내 인생에도 한 줄기 희망의 빛이 생겼어! 그런 의미에서 너! 네가 정말 부럽도다! 핫5와 가장 친한 사람은 너잖아. 부모님끼리 친하다는 이유로 어릴 적부터 알고 지내다니. 우리 부모님은 그동안 대체 뭘 한 거야? 핫5와 등교하고 있는 너에 대한 다른 여자애들의 질투를 나와 신비가 어느 정도 막아주고 있잖아. 그러니까 너도 나 좀 도와주면 안 돼? 막아줬다기보다는 그냥 날 팔았잖아. 무슨 말씀을 그렇게 섭하게 하실까? 핫5에 그렇게 신경을 쓰다니. 역시 나만으로는 부족해? 아니야, 신비야! 우리의 마음은 그게 아니야! 영원히 신비만을 바라볼게! 신비야, 우리는 너밖에 없어! 그러니까 징검다리 역할 좀 해주라, 응? 누구긴 누구야! 나랑 태희 선배지! 부탁이야, 어?
네가 직접 대쉬 안 하는 게 이상해. 넌 마음에 들면 짓궂 난리잖아. 이미 했구나. 선배 가드가 은근히 높더라고. 다정하긴 한데 그 너머에 보이지 않는 벽이 있달까? 물론 그것도 멋있긴 하지만 아무튼 다른 남자들과 같은 방법으로 넘볼 수 없다는 건 확실히 알겠어. 그래서 방법을 바꿔보기로 한 거야. 일명 그래, 간접적으로 테이 선배에게 어필해서 직구를 날리는 여자아이들과는 차원이 다르게 접근하는 거지. 그래서 네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어. 잠깐, 그 전에 얘 의견도 들어야 하지 않을까? 친구니까 당연히 도와줄 것 같은데? 설마 너 태희 선배 좋아하는 건 아니지? 나랑 라이벌이면 곤란해. 그럼 아무 문제 없이 날 도와줄 수 있겠구나? 아, 수업 시작 중이다. 그럼 난 이만 가볼게. 나 이번 수업부터 빠져. 오늘 촬영이 있어서. 그래. 우린 교실에서, 너는 일터에서 열심히 전투를 벌이겠군. 무운을 비내, 전우야. 그래, 졸지 말고 열심히 해. 오냐, 오냐. 저기 태희야, 지금 잠깐 시간 괜찮아? 지금? 괜찮아. 왜? 여기서는 조금 그런데 잠깐 밖으로 나와주면 안 될까? 그래. 또냐? 그런 것 같다. 진정. 야, 너희들 왜 그렇게 울상이냐? 응? 너냐? 그러고 보니 니놈도 번지르르한 상판때기를 하고 있었지. 오늘은 니놈의 얼굴도 보기 싫다. 저리 가라. 뭐야, 뭐야?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태희 말이야, 태희. 지금 여자애한테 불려서 나갔거든. 나도 봤어. 그런데 그게 뭐?
그게 뭐냐니? 딱 보면 모르냐? 저거 누가 봐도 그거잖아. 그거? 얼굴은 번지르르한데 눈치는 제로구만. 부끄러운 듯한 저 표정, 아무도 안 보는 곳에서 이야기하고 싶다는 저 말, 저건 누가 봐도 고백? 참고로 오늘 저 모습만 벌써 네 번 쉬는 시간마다 불려가고 있다는 거지. 우리 오늘 몇 교시냐? 하나, 둘, 셋. 야, 그만둬. 자괴감만 커진다고. 우와, 태희한테 고백? 뭐가 좋다고? 그걸 꼭 말해야 하냐. 아휴, 얼굴이지, 얼굴. 니놈들 오고 나서 여자애들 눈이 더 높아질 수 없을 정도로 높아졌다고. 난 최근에 저리가 감자 라는 말까지 들었다. 태희가 그렇게 인기가 많았구나. 그런데 저 녀석은... 저기, 여기까지 같이 와줘서 고마워. 뭐야? 아, 미안. 아, 다쳤어?
그렇게 복도에서 갑자기 뛰쳐나오면 어떡해! 미안하다. 누구 좀 찾으러 나오다가 그만. 일어날 수 있겠어? 자, 내 손 잡아. 네. 어? 괜찮아? 많이 안 다쳤어? 괜찮아요. 그러면 다행이다. 야, 너 진짜로 괜찮은 거 맞지? 왜 고개를 못 들어? 네. 거참. 이상하네. 계속 존댓말을 하고. 뭐 그건 옐로우도 그러니까 상관없나? 아무튼 괜찮다니까 그럼 난 가볼게. 안녕. 안녕히 가세요. 어릴 때부터 꿈꿔왔던 왕자님이야. 태희 녀석 도대체 어디 간 거지? 그 녀석 대체 무슨 생각이야? 여자애들한테 고백을 다 받아주다니. 아, 아니 뭐 내가 그 녀석 일에 일일이 신경 쓰는 건 아니지만 이건 의리의 문제야. 그래, 총사령관이 히로인을 두고 다른 여자를 만나다니 말도 안 되지. 정의의 용사들의 팀워크가 깨지는 일이야. 아무도 없는 곳에서 혼자서 중얼거리는 대범함. 어? 게다가 허공을 향해 던지는 변명 섞인 말투까지. 뭐야, 넌? 바로 우리가 찾던 그 사람이야. 뭐? 환영하네. 자네야말로 우리가 찾고 있던 주인공. 그 자체라네. 넌 누구야? 아, 이런. 내 소개가 늦었군. 난 장차 연극계를 이끌어갈 황금의 연출자, 마이다스의 손. 현재 이 아카데미 연극부 부장을 맡고 있는 사람이야. 학생이라고? 외모나 말투는 선생님인데. 자네는 유머 감각도 아주 훌륭하군. 그래, 그래. 역시 배우는 그렇게 유쾌한 매력도 있어야 하는 법이지. 이상한 놈이네. 난 지금 바쁘다고. 저리 좀 비켜줄래? 자네, 지구를 지킬 용사가 되어보지 않겠는가? 뭐? 오긴 왔지만 여기서 점심을 먹을 수 있으려나? 오늘따라 더 북적거리는걸? 저 무리를 뚫는다고? 위험할지도 모르겠는걸? 여기서 기다려. 내가 대신 사올게. 뭐 먹을 거야? 귀찮아서 그냥 점심 거르려고 생각한 거지, 지금? 네 생각은 안 봐도 뻔하지. 저번에 샌드위치 먹던데, 이번에도 샌드위치면 되려나? 여긴 복잡하니까 옥상에 가서 기다릴래? 내가 사들고 갈게. 천만에.
요즘은 아카데미 오는 게 즐겁다니까. 다른 아카데미에 간 친구가 있는데 걔가 엄청 부러워해. 너도 그래? 내 친구도 그러더라. 핫파이브 멤버들은 아카데미 밖에서도 엄청 유명한가 봐. 만화책을 찍고 나온 것 같은 비주얼들이 살아서 걸어다니는데 오죽하겠냐. 그건 그래. 얼마 전에 테이 선배가 저 한 모퉁이에서 걸어 나오는 걸 봤는데 난 무슨 연예인인 줄 알았다니까. 맞아 맞아. 테이 선배는 뒤에 후광을 달고 다니시지. 하지만 외모뿐 아니라 다정함까지 갖추고 있으니 정말. 그런 사람이 우리 아카데미에 전학을 오다니. 나 이 아카데미 지원하길 정말로 잘한 것 같다. 나도 그래. 아, 그러고 보니 오늘도 태희 선배한테 고백하는 애들이 많았다던데? 그래? 지금까지 아무도 안 받아줬다고 하던데. 애들 근성도 참 대단하다. 뭘 모르는구만. 오히려 아무도 안 받아주니까 더 불타오르는 거지. 혹시 나라면 받아줄지도 몰라 하는 기대가? 나도 한번 해볼까? 얼씨구, 차이고 나서 우리한테 위로해달라고 하지 마라. 뭐? 나는 다를 거야. 왔어? 은발 재수탱이는 방에 있고 연호는 주번인가? 그건 안 됐어. 태희는 일이 있어서 늦는다고 했고 유리는 알 게 뭐냐? 아, 이거? 너도 먹을래? 자! 오늘 여자애들한테 받았어. 엄청 맛있어! 너도 줄게! 인기? 그건 잘 모르겠어. 뭐, 사람들이 계속 끈질기게 굴긴 하지만. 특히 연극부 부장은 계속 연극부에 가입하라고 난리인데. 나도 처음엔 글쎄올시다였는데 부장이 재미있는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가입할까 생각 중이야. 왜 그렇게 놀라? 아직 공개 전이긴 한데 너한테만 알려줄게. 이번에 말이야, 연극부에서 축제 때 올릴 연극을 하나 준비하는데 그게 바로
정의의 용사가 주인공인 연극이래. 그래서 이 몸에게 캐스팅 제의가 왔다 이 말씀이야. 그것도 연극부 부장이 직접. 깜짝 놀랐지? 나도 처음에 들었을 땐 놀랐어. 어때? 운명 같지 않아? 정의의 용사인 나 레드에게 딱 맞는 연극 역할이라고 생각 안 해? 나 진짜 열심히 할게. 연극하면 꼭 보러 와. 잠깐 들어가도 돼? 그럼 실례할게. 걸까 하고. 난 아직 괜찮아. 아직 그렇지? 일기장을 이렇게 찢으면 이 날의 그 녀석의 기억은 사라지지. 별로 중요한 날도 아니니까 내가 찢어도 되지? 너무 많은 장난을 치는 건 자제해 주세요.
당신의 히로인의 추억이 담긴 일기장은 저도 탐나거든요.